안녕하세요. 오르도 아빠 준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시간 현재 저녁 7시 4분인데 네, 일을 끝내고 좀 시간이 남아서 오르도와 함께 낚시, 네, 민물 루어 낚시, 배스 사냥을 하러 왔습니다. 네, 네, 그 배스를 같이 산책도 하면서 캐스팅도 하고 네, 그렇게 한번 사냥을 시작해 보려고요. 이게 제 취미고 또 그리고 오르도와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저의 여가활동이기 때문에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여주고자 네,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낚시는 지루해서 재미없어도 재밌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낚시를 시작할게요. 지금 오르도 같은 경우는 뒤에 캔넬에 실어져 있거든요. 네, 이제 내려서 오르도와 함께 캔넬에서 내려서 같이 낚시를 시작. 근데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오르도와 즐기자, 그리고 산책을 하자, 산책하면서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하면 재밌을까 생각을 하다가 배낚시가 아닌 그냥 로드를 걸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낚시. 조금 근데 오르도도 기다릴 땐 지루해요. 근데 제가 오르도에게 양보를 해서 제 취미를 마친다면 오르도 저한테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저희의 교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오르도와 함께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잡았으면 좋겠네. 못 잡으면 뻘쭘한데. 네, 도착했고요. 혼자 또 카메라 세팅하고 촬영하고 정말 힘듭니다. 이제 낚싯대를 세팅을 할 거예요. 낚싯대 세팅하는 것도 은근 오래 걸립니다. 날씨가 많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네, 저는 일단은 제가 낚시하는 법은 배바지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배바지를 싹 해주고, 배바지를 했다면 여기다가 강아지 고리를 벨트 형태로 묶어줍니다. 이건 제 팁이에요. 제가 왜냐면 우드랑 산책을 할 때 손을 많이 못 쓰게 되므로 우드와 함께 할 수 있는 줄을 제 스타일로 만든 겁니다. 주황색으로 이쁘죠? 근데 형광색으로, 주황색으로 이쁜데 또 여기다 형광색을 쳐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오르도의 낚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그냥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참고하셔서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오르도다. 알았어요. 잡고 내려. 옳지. 아이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차주고요. 이때 낚싯대를 꺼내야 되거든요. 오르도랑 나갈 준비는 했고 낚싯대 꺼내고 제 바람막이 입고 그러면 이제 낚시 시작입니다. 낚싯대는 오늘은 제가 낚싯대가 자랑이지만 농담이고 낚싯대가 세 대가 있는데 오늘은 소리가 좋은 낚싯대를 사용할 거예요. 메타늄 DC라는 본체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잘 잡히고 뭐 성능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딴지나는 거 좋아합니다. 소리 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윙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오르도랑 낚시할 때는 한 미끼 정도는 차에서 세팅을 하고 나가요. 왜냐면 앉아서 하면은 이 바늘이 있는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오르도한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조심합니다. 반려견들한테 낚시할 때 꿀팁은 제가 봤을 때는 웜들이 많이 위험하거든요. 낚시 바늘이 껴져 있으면 그걸 한 번에 물거나 한 번에 건드려서 상처가 나면은 한 번 걸리면 이 바늘 안에 바늘이 더 들어가 있어서 끼면은 많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걔들한테 다치고 아프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낚시할 때 그 바늘 조심을 가장 많이 합니다. 반려견이랑 낚시할 때요. 반려견이랑 낚시하시는 분들이 드물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있을 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번에 낚시한 2년 만에 6자 정도의 사이즈인 배스를 잡았습니다. 우리 오르도 말한 걸로 그냥 정말 그때 낚싯대를 잡으면 배스를 잡으면서 제가 원래 쓰던 낚싯대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산 제품인데 아직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대로 안 써봐서 모르겠고 오늘 한번 잡힌다면 정말 좋은 거고 안 잡힌다면 그냥 운동하러 나왔다고 생각을 하려고요. 정말 긍정적이죠?
저는 항상 낚시할 때 제일 난처했을 때가 아, 야, 이제 잘 잡힌다고 막 자기 잘한다고 얘기하다가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이제 그럼 한번 같이 가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가지고 진짜 저도 못 잡아버리면은 어우 안 들고 가는 만 못합니다 그건. 오늘은 걸으면서 산책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스피너 베이트라는 미끼를 사용할 거예요. 오늘은 딱 이 낚시 스피너 베이트가 망가지거나 그래도 낚시를 끝을 낼 겁니다. 정말 그냥 오르드랑 산책 겸 나온 낚시기 때문에 아이 안 보여. 아유 어두컴컴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안 보이나 했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네. 참 어이가 없네요. 선글라스 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범이 어디 갔을까. 스피너 베이트가 안 가지고 온 것인가. 스피너 베이트가 가장 즐거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갖고 온 오늘 촬영하고자 한 웜이 없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발생시키다니. 아 여기 있네. 네 찾았습니다. 네 이 스피너 베이트라는 웜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베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나 이게 숨어 있는 곳에 싹 스쳐 지나가면서 공격을 유도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베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베스 낚시는 제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반려견 쪽에 대해서 이야기는 더 잘하겠지만 요거는 제 전문이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이 스피너 베이트로 갖다 요번에 육자 그건 사실입니다. 네, 진짜 힘들게 잡았습니다. 그날도 오르드랑 함께 했었는데 오르드랑도 사진도 추억으로 남기고 재밌었어요. 하여튼 이제 스피너 베이트라는 웜을 사용해서 베스를 추적에 나설 겁니다. 네 낚싯대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낚시 바늘을 해놨을 때 이걸 조심시켜야 돼요. 반려견들한테 너 관심 갖지 마세요. 이거 다쳐요. 자 캔들을 다시 실어놓고 오르드를 뺐으니까 네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르드와 오늘의 이 스피너 베이트 이 미끼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르드는 저와 함께 이 상태로 줄을 묶고 네 산책을 시작합니다. 와 뷰 좋죠. 벌써부터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낚시 시작할게요. 오 저희 낚시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벌써. 아 스피너 베이트 근데 이렇게 살짝 지금 흐르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물이. 저는 이런 데서는 비추입니다. 비추 저는 살짝 고여있고 물이 멈추는 구간에다가 스피너 베이트를 던져볼게요. 좀 더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근데 이런 돌들을 밟고 있는데 반려견들한테는 새로운 지형과 땅을 밟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배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드로 갔다가 어떤 걸 밟으면 되게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다니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회하는데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낚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기다리고 막 몇 날 며칠 안 잡힐 때 짜증도 나지만 그 뭔가 자연 지금 보면은 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물이 흐르고 노을이 싹 끼면서 네 춘천의 슬로건인 로맨틱 춘천인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춘천을 정말 사랑합니다. 산책 잘하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더니 저의 이거 꿀팁 좋지 않아요? 허리벨트?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준독에서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는 네타라는 리드줄이 있는데 6월 1일날 와디지 펀딩에 처음으로 출시됩니다. 근데 그 제품에는 허리벨트가 있는 제품들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신다면 저희가 좋은 교육과 더 나은 반려견 문화를 만드는데 힘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반려견 문화를 진짜 바꾸고 싶고 그 브리딩 애견 샵에서 경매식으로 나오는 반려견 이런 걸 바꾸고 싶고 교육 잘못된 너무 잘못되고 너무 그런 교육들은 또 지적을 하고 싶고 장래업 뭐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싶은데 저는 그거를 다 이뤄낼 거고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용히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곧 어두워질 것 같아서
지금 피딩 타임인데 근데 여긴 너무 물이 많이 흐르네요. 원래 제가 원하는 포인트는 여기가 아닌데 그래도 스로잉 몇 번 하면서 한번 찔러 볼게요. 반려견들이랑 할 때 낚시 반려주신 반려견 좌측에 있을 때 던지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게. 스피너베이트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오르드도 코로 누즈워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 산책도 하면서. 네. 근데 제가 육자 그 큰 배스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잡았을 때는 그냥 멀리 던진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가에 요런 데다가 푹 던졌을 때 이렇게 사이드를 끌고 오면서 잡혔습니다. 또 잡히는 거 아닐까요? 여기다? 사이드를 천천히 끌고 오면서 오오 구라야. 아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뭘 잡히기 뭘 잡힙니까? 계속 해보는 거죠 뭐. 자 스피너베이트로 공략을 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산책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르도 앞장을 쓰고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오르도 돌바닥에서 잘 걷죠? 균형감각도 중요합니다. 돌바닥에서 걸을 때는 반려견들도 폭신폭신한 데만 걸을 순 없어요. 평생을 험한 길도 있고 반려견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어릴 때부터 같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새로운 포인트를 왔거든요. 여기서 또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오늘은 낚시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낚시를 길게 하기보다는 오드랑 산책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해 지기 전에 낚시를 끝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불을 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서 아래로 캐스팅을 했는데 옆에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끔 던지는 게 이 루어 낚시의 매력이에요.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낚시 취미를 많이 알리고 싶어요. 재밌으니까. 자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또 산책 가야지. 오늘도 우리 네, 이래서 낚시가 진짜 운동이 많이 된다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걸어야 됩니다. 지금 노을 장난 아니죠? 저희 노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와 이게 자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연. 점점 색깔이 변하잖아요. 아까부터는 뭐 분홍색 그냥 흰색 지금 완전 금빛 색깔로 변했습니다. 이런 게 자연이라 하는 것 같아요. 자연의 소중함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왜냐면 자연 정말 귀중한 거거든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게 자연인 것 같아요. 네, 오르드는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포인트를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한 마리 잡혀야 좀 재밌지 않을까요?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오줌 싸네요 우리도. 뭐가 왔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혼자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스피너베이트는 입질이 그렇게
더듬더듬거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으로는 확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왜냐 계속 움직이는 웜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 처음 낚시를 제대로 올 생각이면 저는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잡고 와서 좀 놀다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컨텐츠 겸 산책 겸 같이 나왔으니까 밑밥 까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웜도 요거 하나로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산책을 주제로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함께 또 산책을 가볼게요. 이제 조명을 좀 켜야겠어요. 좀 많이 어두워져서. 네, 조명. 저희 장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프로 장비가 조명도 들어오고 이제 가자 오르도. 자, 좋은 길로 가서 이제 포인트 이동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긴 너무 안 나와요. 좀 좋은 데로 가서 마지막 야간 캐스팅을.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로는 집에 못 갑니다. 물고기를 못 잡다 해도 좀 뭔가 입맛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 오르도 가자. 오르막길이야. 네, 이렇게 가자. 옳지. 가자. 네, 이렇게 이런 길들도 다니게 돼요, 낚시를 하게 되면. 가자. 아, 역시 저보다 잘 올라가요. 네, 이런 길을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노을도 없어지고 조금 네 된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 중단을 하고 좀 어두워졌고 했기 때문에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할 겁니다. 살짝 해지기 전에 캐스팅은 꽝을 쳤습니다. 네, 바람도 많이 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르도와 이제 다른 데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한 번 더 야간 캐스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만나요. 야간이라서 이제 어두워질 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르도와 뛰어가서 자동차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한 포인트에서는 잡지 못하고 지금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서 네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야간 사냥인데 날씨도 많이 이제 어두워졌고 조금 있으면 완전히 어두워질 거예요. 뭐 안 잡혀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오르도랑 또 다른 곳에 가서 산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르도와 이제 새로운 곳에 새로운 포인트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여름에 많이 놀러 오는 춘천 중도 레저라는 빠지인데, 네, 여기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제 친구도 여기서 일을 해서 제가 여름에 웨이크보드랑 서핑을 타러 많이 오는 곳이에요. 춘천 오시면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오르도는 또 신났습니다. 산책을 하기 시작하고. 반려견들과 산책할 때 왜 트레이너 강아지들은 산책을 잘할까라는 의문심,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얼마나 교육 준비를 잘 하느냐가 반려견들에게 산책을 잘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제가 지금 간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바로 어느 타이밍에도 칭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상생활에도 칭찬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반려견들은 그 타이밍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게 잘한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항상 주머니에다가 산책을 나갈 거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간식을 좀 챙겨오는 편입니다. 오늘은 트리파우치를 못 가지고 오고 제가 들고 와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이렇게 반려견이 있으면 오르도 불러서 잘 오면 간식을 하나 주는 거예요. 습관이 됐죠. 벌써 이름 부르면은 간식을 먹는다는 표정으로 오잖아요. 오르도. 네, 이렇게. 그러면은 계속 주변을 맴돌고 주변에 제 허벅지 옆에 붙어 있으면 네 간식을 오르도 받는다 라는 걸 알면 이것만으로도 줄을 끌지 않고 옆에서 붙어서 계속 간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반복을 해서 이게 같이 서로만의 약속이 된다면 이 오르도 부르는 소리 그리고 같이 산책을 하자는 소리에도 아이들은 편안하게 걷게 되고 옆에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게끔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님이 정하신 왼쪽 허벅지 옆이나 오르도. 네, 이런 식으로 잘 따라 걸으면 오케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따라 걸으면 칭찬 들어가고요. 계속 간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 쉬운 교육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칭찬하면서 같이 재밌게 산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야간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못 잡으면 저는 오늘은 해산하고 오르도와 산책을 재밌게 했다는 거를 이루었다는 목표 아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만두겠습니다. 네,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이번에는 구도를 좀 바꿔서 여기서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 다행인 게 낚시가 안 되는 날이야. 내가 못 잡는 게 아니야. 지성준아? 제 친구가 저기 낚시하고 있는데 오늘 일행분들이랑 한 12시나 1시 정도에 왔대요. 근데 저 친구 되게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입질만 하고 강력하게 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우리 보호자님들도 잘 하시는 거니까 반려견과 함께 낚시를 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건데 처음 낚시를 했으면 좀 뭔가 잡아야 제가 체면이 설 텐데 오늘은 안 잡히네요. 마구마구 쓰셔도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네, 촬영을 그만하고 오르드와 산책도 많이 했고요. 2시간 정도 했는데 안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촬영을 여기서 끝내고 오르드와 산책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찍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교육 컨텐츠 같은 경우만 찍다 보면 제가 스케줄도 그 컨텐츠만 찍고 있을 수가 없고 방문 교육도 하고 준도계에 있는 아이들 교육들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시작한 용품 사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짬짬이 나는 대로 촬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또 우리 오르드는 트레이닝 센터 안에서 말고 집이나 밖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할까라는 거를 많이 촬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기록들을 남겨서 제가 나중에 오르드가 성견이 되고 돌아봤을 때 뭔가 뿌듯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오르독은 여기서 끝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